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멍멍 초성 퀴즈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멍멍 초성 퀴즈 강아지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인기 게임에 올라와 있길래 이렇게 한번 받아봤는데, 우선은 요즘에 할 게임 정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에. 뭐 일단 그렇고 바로 한번 해봅시다. 강아지 이름을 지어주세요. 바로다가 썩소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강아지 이름이 썩소라고? 저 이제 강아지를 멍멍이라고 부르거든요. 멍멍이 멍멍이 멍멍멍. 그니까 이제 바로다가 썩뭉이. 아주 좋았다. 오, 개소리 내네요. 뭔가 말이 좀 이상한데. 개소리가 맞아요. 강아지 소리. 이게 약간 초성 퀴즈 하는 그런 게임인가 봐요. 강아지가 내는 초성 퀴즈를 풀어보세요. 강아지가 폭풍 진화합니다. 이게 뭔 소리죠? 뭐 하다 보면 알겠죠. 여기 썩몽이 0.1kg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본 강아지 1단계. 강아지? 아, 도감 같은 게 있는데 5단계가 최종 단계예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근데 뭐 저기까지 가는데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게임 제작. 제 초성 퀴즈 같은 거잘 못하는데 뭐야? 에? 퀴즈가 이렇게 많아? 뭐왜 이렇게 많아? 와, 엄청 많구나. 망했다. 바로다가 1스테이지. 첫 번째 문제 기역 이응 지읒. 힌트가 새끼고 두 번째 힌트가 개예요. 이제 힌트 2를 앞에다가 놓고 힌트 1을 뒤에다가 놓으면은 뭐 일단 그렇고. 이게 뭐죠? 난 1단계부터 모르겠는데? 아, 강아지. 오케이, 굿. 자, 두 번째, 디귿 기역. 힌트가 채소랑 주황색이에요. 당근이죠? 야, 이응 티귿 비읍. 동영상이랑 구독.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1스테이지 클리어. 어? 뭐야? 진화? 벌써? 대성공! 레벨 2! 기본 강아지 2단계. 자, 2탄입니다. 힌트가 짜장면이랑 라면. 이건 누가 봐도 짜파게티. 치읓, 지읒, 미음? 서당이랑 한자. 천자문? 맞네요. 이응, 리을? 여름? 너무 쉬운디? 예! 이응, 기읒, 이응? 외계인. 야! 이건 피자. 야! 이거는 돼지. 너무 쉽다. 또 진화합니다. 오, 귀가 달렸어요, 귀가. 기본 강아지 3단계. 벌써 4스테이지예요. 기역 치읓, 기차. 야, 히읗, 릴, 이응, 호랑이. 이거 오늘 끝까지 다 깨겠는데? 이거는 토르죠? 예, 클리어. 시읏, 기읏, 사과. 히읗, 히읗, 힙합. 야, 이응, 쌍시읏, 인싸. 야, 5스테이지 클리어. 디귿, 지읒, 된장. 미음, 시읏, 미음, 지읒. 이게 뭐죠? 아, 미세먼지. 이번 건좀 어려웠다. 이번에는 미음, 이응, 티귿. 남탕, 여탕이면 목욕탕이죠? 또 지나갑니다. 대성공. 뭔가 좀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강아지 4단계. 게임 방식은 좀 특이하네. 요런 식으로 진화시키니까. 요건 피라미드.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것들이죠? 버스, 자전거, 휴지, 내비게이션, 영어, 독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수능. 이거는 좀 어려운데? 여태까지는 바로바로 답이 나왔는데 이건 아니에요. 시읏티그 비읍시읏? 힌트가 인어랑 커피거든요? 아, 스타벅스? 아, 이런 거를 또 해버리네. 이거는 편의점이고. 알라딘. 뭐야? 또 진화해? 오, 진화한 게 아니고 방구석에서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또 뭐야? 아, 진화까지 하는구나. 대성공. 똑같이 생겼습니다. 기본 강아지의 최종 형태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해보죠. 냉장고, 코끼리, 레드카드, 닥터 스트레인지, 인터넷, 케찹. 어? 이건 모르겠는데? 히읗, 지읒, 니은? 힌트가 회사랑 사장님이에요. 이게 뭐지? 전혀 모르겠는데? 이 마지막 글자가 님인 것 같은데? 무슨 님 아니야? 아, 회장님인가? 맞네. 다음은 이것도 좀 어렵네. 피읖, 이응, 시읒, 비읍? 힌트가 파란색이랑 엄지척. 이게 뭡니까? 파란색이랑 엄지척이라고? 난 진짜 모르겠는데? 아, 페이스북! 아, 맞네. 와, 이건 간호사. 이제부터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 이건 거지. 피파, 축구, 이응, 디귿, 키읔? 이건 또 뭐야? 아, 월드컵. 맞네.
어린이날, 눈썹, 아이언맨, 소나기. 어? 진화한다. 오! 아예 모습이 물고기 강아지라고 합니다. 완전 바뀌어버렸네. 독수리, 피터팬, 땀, 베토벤, 빌딩, 노가다, 비빔면. 아, 왼손으로 비비고, 아, 왼손으로 또 비비고. 이건 또 뭐야? 히읗 히읗 히읗? 소소하지만 확실한. 아, 이건 진짜 모르겠다. 요번 거는 힌트 봐야겠는데? 자, 힌트를 봤는데 행복이랍니다. 난 힌트를 봐도 모르겠다. 잠깐만요, 이거 뭐야? 생각 좀 해볼게요. 제가 지금 도저히 몰라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했거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앞글자만 따가지고 소확행이라는데. 아, 맞네요. 원래 있는 단어인가요? 나 잘 모르겠는데. 이건 스키고.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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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운드. 가위. 달력. 교통 카드. 포켓몬스터 게임. 어? 진화한다. 과연? 와, 아예 바뀌었다. 또 물고기 강아지 2단계라고 합니다. 야구. 텔레토비. 명탐정 코난. 뉴턴. 이거는 또 모르겠는데요. 이건 또 뭐야? 지읒 디귿 미음. 예절이랑 반말이 힌트예요. 아, 존댓말. 둘리. 이게 뭐죠? 미음 리을. 미란가? 아닌데? 뭐냐? 다리 관절이 힌트인데. 물렁? 아, 왜 물렁이야? 물렁. 어, 아니네? 아,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이것도. 힌트 봐야 돼, 이거. 뭘로? 어, 뭐야? 이거 진짜 모르겠네. 아, 힌트를 봤는데, 니킥이 나왔어요. 다리 관절 니킥. 아니,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 모르겠는데? 아, 이거 지금 인터넷 찾아봤는데 무릎이래요, 무릎. 아, 진짜 왜 이걸 몰랐지? 이번에도 막힐 때까지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또 막혔는데. 디읗 기읗 리을. 힌트가 제가 또 동영상까지 봤어요. 초음파 쇼 점프 점프인데 이게 또 뭡니까? 와, 이건 진짜 감도 안 잡힌다. 뭐야 이게 도대체. 아, 이것도 힌트 봤거든요. 정답이 돌고래래요. 와, 아, 이제 좀 어려운데 난이도? 쉽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나머지는 트위터 아니야? 근데 왜 지읒 이응 이응이냐? 아, 좋아요. 맞네. 진화한다. 오, 대성공. 개복치가 됐네요. 자, 또 진화합니다. 뭐야? 뭔 진화 실패? 뭔 소리야? 이런 게 어딨어? 아니 잠깐만요, 진화 실패가 어딨어? 와, 이 게임 지금 광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인터넷도 끊어놨는데 방금 진화하는 광고를 못 봤습니다. 이번에도 진화할 때까지 빠르게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만 좀 어려웠지 지금 좀 다 쉽네요? 어? 진화한다. 제발 성공? 과연? 와, 이거 대박이야. 계속해서 한번 해보죠. 쫄깃쫄깃 오동통통. 농심 너구리. 아, 여기서 또 막혔는데. 자동차의 영상. 아, 이거 블랙박스다. 블랙박스 맞네. 와, 이거는 도저히 몰라서 한번 찾아봤는데 힌트가 이제 카메라에다가 툭이에요. 나 이게 뭔 소린가 한참을 생각했는데 카툭티래요, 카툭티. 뭐 이런 단어가 있나요? 난 처음 듣는데 오늘. 어, 뭐야, 또 지나간다. 자, 과연? 아, 실패했다고 하네요. 또다시 다음 진화까지 빠르게 넘겨보도록 할게요. 어, 진화합니다. 자, 과연? 제발 성공해! 과연? 오! 고래다, 고래! 물고기 강아지의 최종 형태라고 합니다. 이거 도감 한번 볼까? 현재 46스테이지까지 왔어요. 지금 강아지 도감이 또 요렇게 있는데 물고기 강아지 거 그래도 다음 거는 봐야겠죠? 그래, 이대로 끝내긴 뭔가 좀 아쉬우니까 다음 것까지는 한번 보자. 땡 팥빙수. 얼음인가요? 맞네요. 어? 이거는 로또. 삼국지. 아니, 이거 게임이 너무 쉬워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요. 너무 쉽기 때문에. 아니, 이거 다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중간중간에 어려운 거 하나씩 있지만 그것도 한두 개예요, 한두 개. 어, 이거는 좀 어려운데? 지읒 디귿 리을 키읔. 힌트가 성녀랑 프랑스예요. 아, 이거 설마 잔다르크? 아, 맞네. 이게 뭐죠? 허수아비의 도로시면은 그 동화 얘기 아니야? 아, 그 동화 얘기 뭐였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무슨 무슨 마법사인데 이거 뒤에?
아, 오즈의 마법사. 맞아. 왜 갑자기 다 어려워지냐? 이건 또 뭡니까? 악당의 광대. 아, 조커? 아, 조금만 생각하면 바로바로 답 나오네요. 자, 드디어 진화하는데, 어? 뭐야, 왜 강아지, 아, 장소 바뀐 거구나. 잠깐만, 진화도 해야지. 어, 왜 강아지에서 진화하냐? 설마 물고기 되는 거 아니지? 오! 로커 강아지? 와, 이거 나중에 막 일렉기타 들고 막 그렇게 하겠네. 이건 누가 봐도 방학이고. 다들 방학하셨나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아,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너무 갑자기 뜬금없지만 여기까지 해도 될것 같고. 이 게임 난이도가 너무 쉽습니다. 그냥 시간만 많으면 끝까지 다깰것 같아요. 뭐 마지막 진화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받으셔서 한번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끝까지 하려면은 315스테이지까지 깨야 됩니다. 정말 많이 깨야 돼요. 네, 멍멍 초성 퀴즈 강아지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비비엄.